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반지하에서 반포 아파트 입성하기. 반지하에서 반포 아파트 입성하기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이재국이라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입니다. 출간일은 2018년 11월 5일에 출간이 된 책이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304페이지고요. 저는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이 책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영상 중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되게 좀 전형적인 좀 일반 인들의 부동산 투자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부동산 책들을 많이 보면은, 막 진짜 수십 채, 막 수백 채를 막 가지고 있거나, 사고 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막 완전 뭐 거의 꾼들이고, 제가 보기엔 프로 뭐 꾼 이 정도고, 일반인들이 사실은 그걸 알아도 저는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30채, 40채 가지고 그 관리하기도 사실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은 정말 뭐 특출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진짜 내 집 하나 마련해서 뭐 한 채 더 사거나 뭐 그걸 팔아서 또 딴 데로 옮기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주택을 뭐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한 5채 정도?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고 팔아 이런 걸 반복해가지고 이제 계속 불려나가는 이런 이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은 약간 좀 이제 그런 스토리가 담긴 책이죠. 그래서 아주 일반인들이 정말 접근할 수 있는 투자법. 진짜 300채, 400채 이러신 분들 진짜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차근차근 진짜 내가 내 집 마련해서 뭐 그걸 팔아서 또 다른 걸 사고 그걸 갈아타는 걸 계속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리미엄의 의미. 두 번째는 내 집 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세 번째,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세 가지 기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의 의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운 좋은 당첨자의 운값으로 운을 산다고 생각하라. 제가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프리미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좋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분양권이 당첨되고 P라고 하죠. P 프리미엄의 P 앞글자를 따가지고 P라고 사람이 보통 부르는데, P 5천, 뭐 P 1억, P 2억 이렇게 붙으면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사실 와, 이 사람은 진짜 당첨됐다는 걸로 뭐 1억, 2억을 그냥 가져가고, 원래 분양가 1억 싼데 내가 이거 1억을 더 주고 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크게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닌가, 너무 좀 뭔가 아까운 느낌 들고 막 이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을, 이 사람이 진짜 뭐 운 좋게 돼가지고 뭐 아무런 노력도 없이 1억 2억을 그냥 가져가느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은 이 아파트를 이제 프리미엄 주고 살 때 이 당첨자의 운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의 운값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바꿔주면은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좀 부담감? 저항감이 이제 조금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에 대한 이런 좀 새로운 생각이 좀 좋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특히 인기가 있고 좋은 아파트일수록 프리미엄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송도의 아파트,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차, 3죠.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 그거를 이제 제 가족이랑 이제 투자를 하려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파크가 보이고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아파트 치고는 평수가 작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피가 이제 막 6천, 7천이 붙어 있는 거죠. 5천에서 7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참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내가 정가를 뻔히 아는데 여기 3천을 얹어준다? 5천을 얹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돈이. 생돈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투자 못 했는데 그리고 그 아파트는 지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가격이. 프리미엄에 대한 생각 그때 이제 좀 뭐랄까 아 이거는 이 사람의 운값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질러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그냥 프리미엄을 하니까 약간 불로소득 느낌도 좀 나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투자 못했죠 투자했으면은 5천 주고 샀어도 5천 뭐 1억 그 더 올랐을 텐데 참 이게 이 마음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뭐 부동산 투자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있겠지만 프리미엄을 이제 줘야 되는 아파트를 만나실 거예요 반드시 그때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프리미엄을 그냥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은 투자를 못하십니다 네. 내 집 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 내 집을 마련한 사람과 마련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종이 한 장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내 집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세 1.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자. 자세 2.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내 집을 마련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내게 맞는 투자 시점, 자산 규모, 대출 규모, 대상 지역, 아파트 규모 같은 대상 상품과 구입 방법 등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동산에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부동산 투자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자세 3. 이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월세로 살자 내 집 마련에 필요하다면 이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월세로 사자. 살자. 여기서 끊어줘야죠. 내 집 마련에 필요하다면 잦은 이사도 감수해야 한다. 평수를 늘리거나 살던 곳을 옮기려고 할 때 자금을 조달하려면 전세를 끼고 대상 부동산을 입주 시점보다 미리 매입해야 할 경우도 있다. 또 분양권을 매입해 일정 기간 경과한 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럴 때 일정 기간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한다. 내 집 마련을 한 사람과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보이지 않거든요. 내 집 마련을 마련하신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뭔가는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사면은 뭔가 돈이 된다든가 그리고 결국은 사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와 벽 쌓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진짜 그냥 뭐 돈 있으면 사는 거지 나는 돈이 없어라고 생각하시고 전세 월세 그냥 사시는 분들 이건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돈이 어떻게 보면 없을수록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면은 돈이 있으면 사는 건데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관심이라도 가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이 얼마나 있든 간에 일단 관심 가지세요. 계속. 저도 계속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경매 물건을 쭉 보고 뭐 금매물 나온 것도 있나 없나 살펴보고 이런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정말 좋은 물건 있다 하면 사는 거고 뭐 없으면 그냥 마는 거고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내 집을 마련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처음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죠 굉장히 그래서 약간 투자 시점이라든지 뭐 자산 규모
대출 규모, 뭐 지역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쯤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뭐 얼마 정도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살 것인지, 또는 뭐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것인지. 저는 이제 최소한 대상 지역 정도는 정해놓으시고 꾸준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살펴보셔야지 이게 이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세, 가격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가격을 알아야지 나중에 좀 가격이 싸게 나온 게 정말 싸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싸게 나온 것인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게 없고 그냥 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정말 살 시점 다 와가지고 가서 딱 거래하시려고 하면은 중개사는 뭐 이게 다 금매물이다, 싸게 나온 거다 하는데 나는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싸게 나온 건지 금매물인 건지 그냥 그 사람을 온전히 믿고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믿지 않고 거래하지 않거나인데 내가 정말 싼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싼 물건은 진짜 금방 사라지거든요. 내 앞에 있다가 내가 이거 이 자리에서 결정 안 하면 진짜 사라져요. 정말 싼 물건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격들을 쭉 알고 있다가 아,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30평대는 뭐 8억이야.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어느 날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알아보고 갔을 때도 7억에 나온 아파트가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서 쓰셔야 돼요, 빨리. 그 집주인 마음 변하기 전에. 근데 뭐 7억에 나왔는데 중개사는 어떻게든 뭐 거래시켜서 자기 돈 벌려고 막 정말 싸게 나온 거다 애걸복걸하고 하는데 본인이 이 아파트 시세를 모르니까 7억이 싼 건지 비싼 건지 가격이 얼마나 뭐 적당한 건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눈앞에서 그냥 사면 1억을 버는 건데도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뭐몇 군데 후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현동이라든지 뭐 사당동이라든지 뭐 반포동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선정해 놓고 꾸준히 그냥 실거래가 정도도 꾸준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꾸준히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정말 거래를 할때 금매물이 나오면은 한 번에 싹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래를 어차피 뭐 수십 채할거 아니잖아요. 정말 한 번을 싸게 산 번은 몇 억을 그냥 버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계속 실거래가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서 금매물인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1년에 한건 하면 돼요. 1년에 한건 하면은 몇 천만 원, 몇억 버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부동산을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세 3. 이사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월세로 살자. 내집 마련에 필요하다면 이제 잦은 이사도 감수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부부 간에 많이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이제 좀 약간 불편해도 그냥 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되게 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되게 동네가 좀 꼬질꼬질하고 별로 안 좋으면은 절대 안 삽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말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돈이 많으면은 뭐 좋은 데 가서 살죠. 뭐 반포동 가서 아크로 리버 가서 살고 이러면 좋죠. 뭐 불편함이라는 걸뭘왜 감수하겠어요? 돈이 있는데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내집 마련을 하거나 내가 지금 자산을 막 불려 나가야 되는 시기다 이러면은 약간의 좀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된다. 이 불편함 때문에 결국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세 가지 기준. 선택 기준 1.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라. 부동산 침체기일수록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투자의 황금성은 역세권 소형 아파트를 따라올 부동산 상품이 없다. 교통이 좋고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침체기에도 간혹 이루어지는 주택거래가 대부분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라는 사실이 황금성이 높다는 점을 증명한다. 투자의 안정성도 역세권 소형 아파트의 장점이다. 경기 침체로 값이 떨어지더라도 대형 아파트에 비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선택 기준 2. 엄마의 마음으로 교육열이 높은 단지를 찾아라.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학군에 따른 수요가 몰리면서 실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 높다. 학군이 좋은 지역은 한번 거주하면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성향이 강하다. 예컨대 자녀 교육 문제로 강남 지역에 이사 왔다면 자녀 교육이 끝난 뒤 예전에 거주했던 곳으로 이사 가거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으면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것으로 보이나 교육 문제가 해결되어도 지역 브랜드와 편리한 생활 환경으로 강남에 계속 거주함으로 공급이 한정된 강남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선택 기준 3. 조망권이 중요하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평화로운 삶을 동경한 서정시인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다. 여기에 강변이 반복해서 나온다. 강가에 살고자 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 같다. 누구든 자연환경과 조망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자 한다.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세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소형 아파트.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이제 좀 뭐랄까 단점이라고 할까요? 가장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이제 좀 안 좋은 이유, 안 좋은 거. 그리고 황금성이거든요, 황금성. 황금성. 이 황금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황금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뭐 빠르게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좀만 싸게 놓으면 바로 이제 돈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황금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뭐 경기가 침체되고 뭐 이러면은 아예 거래가 그냥 끊겨요. 이러면은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막 팔려고 해도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거죠. 이러면 이제 황금성이 나쁘다. 황금성이 낮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는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소형 아파트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역세권 소형 아파트. 이거는 뭐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황금성이 좋아요. 그냥 이거는 좀만 싸게 내놓으면은 그냥 바로 팔려나가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원래 부동산이 가지는 황금성이라는 그 약간의 단점? 이거를 보완해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 사실상 현금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투자의 안정성, 값이 얼마 내려가고 값이 얼마 올라가는 약간 이런 투자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금융위기가 와도 그래도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은 가격이 다른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왜냐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선택 기준 2. 엄마의 마음으로 교육열이 높은 단지를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이 워낙 관심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열이 좋은 동네일수록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대치동이 대표적인 동네죠. 아무래도 교육으로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고 또 좋은 학교를 넘어서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는 동네가 또 교육 프리미엄이 붙어서 아파트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교육열이 높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다른 아파트보다,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는 수요도 많고, 결국은 우리나라 교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위기가 온 거라,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학군이 좋은, 특히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그, 내가 이 아파트가, 단지가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고민을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고민이 된다 이러시면은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 아파트를 사시면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이가 어려서 굉장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막 큰 길도 건너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횡단보도를 몇 번 건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학생들은. 근데 단지 내에 딱 초등학교가 있다 이러면은, 아유, 엄마들 마음을 그냥 사로잡는 아파트죠. 그래서, 일단, 아파트 선택하실 때 초등학교를 품었니, 안 품었느냐, 이게 중요하고,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에서 얼마나 가깝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진학률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목고 진학률, 이런 게 조금 중요하고, 고등학교 같은 건 당연히 이제 대학교 진학률, 이게 중요하겠죠? 어느 대학교에 몇 명이나 보내느냐. 그래서 학군 프리미엄을 보실 때 약간 이런 걸 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택 기준 3, 조망권. 뭐 조망권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나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걸 근데 제가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이 김소월의 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너무 참신했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약간 현대판으로 이걸 생각하면은 약간 뭐 반포 아크로 리버를 비롯한 한강변의 아파트에 살자라는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엄마야 누나야 우리 강변에 있는 아파트에 살자. 한강변 아파트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아파트 살자. 약간 좀 이거 너무 좋아서 저는 이게 좀 너무 재밌었어요 좀. 그래서 이 한강 아파트에 대한 시라고 해도 정말 믿을 정도로 너무나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했고, 저도 이제 한강변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네, 한강이 딱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싹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서 되게 뭐랄까요, 뭔가 저만의 시간도 많이 갖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뭐 워낙 비싸니까 뭐 한강변 아파트는 진짜 뭐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아파트 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이 살만한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뭐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 서초 강남 일대 이쪽 아파트 빼면은 진짜 돈 많은 분들이 살만한 곳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중산층이 줄어드는 것이지 뭐 상류층이나 하류층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상류층이 점점 늘어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한강변에 대한 프리미엄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 뭐 언제 이런 조망이 딱 보이는 아파트에 제가 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딱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뷰가 있는 아파트, 굳이 한강이 아니더라도 이런 곳에 살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높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사방이 그냥 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감옥 같기도 해요. 그냥 뭐 창문 열어도 집이니까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네, 반지하에서 반포 아파트 입성하기, 반지하에서 반포 아파트 입성하기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총 두 개의 영상으로 만들 건데 이건 첫 번째 영상이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책을 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